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을 주시고 함께 살자고 새 언약과 새 일을 예언하시고 그대로 독생자 보내주셔서 이기시고 또 이기심으로 이제 잠시 후에 이 땅이 회복되어 생각밖에 새 천년 안식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몸과 같이 만들셨고 마귀를 붙여서 고난의 풀무에 던졌나이다. 잠시 버렸지만은 고난을 통과해서 변화받고 예수의 신부가 되고 세마포로 단장하여 보좌에 가서 영광 돌리게 되겠나이다. 이 아침도 유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보내도 저들이 귀가 눈이 막혀서 듣지 못하고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려주어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읽고 들을 때 깨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애굽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가감하게 애굽의 줄을 잘라버리고 저주의 길을 가지 말고 축복의 고난의 길을 주님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시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53장에서 유대 나라가 마귀 공격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는데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해결 못하니까 그 구약 시대는 아담부터 해결 못해요. 성령을 주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니, 박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줄줄이 막 마귀하고 싸워서 넘어지고 잡혀가고 죄만 짓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짐을 무조건 담당해서 짊어졌어요. 그게 53장 6절이지요. 아버지께서 야곱의 집의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켰었다. 아무 이유 조건 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사랑. 그 구원은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지 인간이 지키고 행해서 된다면은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되는 걸 대개하는 게 구원이지요. 인간은 안 된대게요. 왜 마귀가 강하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 이김을 줬어요. 그걸 고맙지요. 제 옆에 졌는데 갚을 게 없어요. 1만 달란트. 그래서 예수님이 공짜로 갚아줬어요. 그것이 예수님 설교 아닙니까? 그러면 54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조건 없이 긍휼을 베푼다. 긍휼 자비를 베풀어서 같이 살자고요. 그래야 영원히 살아도 감사하지. 뭐 조금 도움받고 할렐루야 부르면 누가 하겠어요? 마음껏 위에서 받아야 마음껏 할렐루야 부르지요. 그래서 잠시 버렸다 했지요. 54장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응? 잠시 버렸다. 그럼 55장에서는 그 너를 인도한 목자가 누구냐? 다윗의 집에 확실한 예수다 했어요.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 귀를 기울이라 했어요. 그 귀가 있어도 모든 사람이 있어요. 소경, 귀머거리.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육체는 밥 먹고 살고 영혼은 말씀 듣고 삽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 영원토록 하는 언약,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의 집에 온다. 다윗의 예수다. 그게 마귀가 이 다윗을 공격해서 죄를 지켜요. 넘어뜨려요. 그 크게 넘어졌어요. 망신당했어요. 마귀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다음 마귀는 염치도 없어요. 그 아들 솔로몬으로 막 박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안 주면 구원을 못해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도장을 맡겨서 가서 이기게 했어요. 그게 구약의 거울이고 종말도 실지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만민의 증거, 만민의 인도자, 왕, 명령자.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하늘 새 땅을 주려고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다가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가까이 찾아와서 회개하라. 내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내가 천국이다.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데려갔어요. 2000년 동안. 맞습니까? 예.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서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다윗의 마지막 족보의 자손이 스룹바벨이요. 그럼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겼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철장원세 책을 받았잖아요. 그 책을 스룹바벨에게 도장으로 맡겨준 것이에요. 그 도장만 내놓으면은 마귀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4장 7절 8절이요. 알았습니까? 그 우리 재단이 무슨 재단이요? 용 잡는 재단이요. 그 용이 잡힐 때까지 가만히 제가 바라갈까요? 달걀 잡아봐요. 달. 달걀 매간지 틀 때까지는 발을 바닥에 바닥에 바라하잖아요. 그 숨이 끊어져야 가만히 있지. 용도 똑같아. 우리 재단 용 잡는 재단이라. 그 용이 우리 교회를 입을 벌리고 막 아들 잡아먹으려고 덤벼드는 게 계시록 12장 아닙니까? 예?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은 5절이에요. 저 5절 봐요. 55장 5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급해 달려온다는 거예요. 그 새 시대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예. 하나님이 아들을 다윗의 집 보낸 것은 하나님 위에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같이 살자고 죄 없는 땅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게 천년안식입니다. 그럼 56장에서 이제 하나님 집에 인격이 문제인데 인격자, 비인격자. 그 뱀은 동물이 있게 인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따라가서 인격이 타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서 둘째 아담이 와서 접붙여서 인격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다 사람입니까? 사람 행동의 사람이지. 예? 요즘은 깡패 도둑놈들 뭐 사기꾼들 속에 귀신 들어가서 얼굴은 사람인데 속에는 뱀이란 말이야. 그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너 독사 자식이라고 심판했다고요. 그 지금도 독사 자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부 독사 새끼요. 이 지구촌에. 하나님 찾는 사람 없어요. 새 일을 말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뱀이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벨론이 이것이. 그럼 계속 17장, 18장에 큰 바벨론이 어떤 사람이 바벨론이냐. 짐승을 탔어요. 일곱 머리 짐승을. 그 손에는 금잔 들었어요. 돈을 딱 들고는 머리에는 큰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땅의 가증학들 어머니라 했어요. 이 현실에 정치 종교가 손을 잡고 심판 좀 받게 합니다. 심판 바로 갑니다. 그럼 하나님 집에 합당해야 예수님과 결혼식이 되는데 우리 먹은 선악과 뽑아야 되죠. 여러분 식이 질투 있죠. 형제간에 또 잘 되면 배가 아프죠. 그래 사촌이 땅 살면 배가 아프다 그 말 들어봐서요. 그 무슨 뜻이냐. 남이 잘 되면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잘 돼야 되지.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 성신이 풍성하면요. 그렇지 않아. 남이 잘 되면 내가 좋아. 사촌 땅 사면 바보도 먹잖아. 그렇잖아요. 땅 사서 농사 좀 밥 한 주지. 근데 왜 배가 아프냐고. 내가 살 땅을 네가 샀다는 거죠. 그게 시기 질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속에 그거 없죠? 남이 잘 되면 박수치고 선물 사주지? 집에 와서 배를 알아. 아이고 내가 잘 됐네. 저기 잘 됐다고. 잠도 못 자? 그게 선악과라 선악과.
그럼 하나님이 따지는데요. 56장 2절에 안식일 따지면 안식일. 안식인. 내가 한성우 목사 토요일 안식일을 신문에 광고했길래 일요일 예배가 성경이 있는가? 제목이 언제까지 일요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가 주장하는 것이 그녀가 성경에는 토요일 예배는 없고 일요일 예배가 없다 그랬는데 반문을 쓰는 거지. 20페이지 써놨어. 25페이지. 페이지 수로. 처음에 두 페이지 썼다가 계속 생각 쓰니까 자꾸 늘어나가요. 아직도 쓰고 있는데. 자, 율법의 안식일은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제5일은 제5계명은 부모 공경 6계명은 아니죠. 4계명은 안식계명이죠. 안식계명. 그럼 10계명 줬는데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모세가 받았었다면 제7일이요. 7일, 7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안식일로 그들이 믿고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마태 12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럼 안식의 주인이 가는 데 따라가면 되잖아요. 양들이. 그럼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인데 그분이 안식 주인인데 장식이 1장에서 6일 동안 만들고 제7일은 쉬었다. 그래서 창조 안식은 제7일이다. 근데 뱀이가 잡아먹었으니 안식이 파괴됐으니 안식이 없다. 그렇게 모세에게 안식을 다시 줬어요. 제7일로. 똑같은 것을 줬어요. 율법의 7일. 근데 예수님이 이 안식을 바꿔주려고 당신이 내려와서 땅에 보좌에 있다가 무슨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그 정월 14일 날이 금요일 날이요. 그 금요일 날 죽고 토요일 날 무덤에 들어갔어요. 몸이. 율법 안식일이. 안식 없어 이제는. 땅 속에 들어갔어. 부자 무덤에. 그래서 일요일 날 16일 날 부활했어요. 그러면 무덤이 안식이냐 부활의 안식이냐 이걸 몰라 사람들이요. 그 성경 본문만 7일만 따지지 예수를 안 따져요. 그 모세에게 7일을 지키라는 안식을 예수가 줬지 누가 줬습니까? 주인이 누구냐 이거. 성경 주인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와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해도 안 믿어요. 예? 그 예수님 당시 유태인들이 예수님 제자들 보고 안식을 범한다고 왜 미리싹 잘라먹고 손도 안 씻고 떡 먹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선생님이 좋긴 좋은데 율법의 대사장들이 공격 하나님 물어봤죠. 선생님 저 사람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안식 주인께서 저 사람은 내가 눈과 귀를 막아놔 소경키 먹으랴. 내가 하는 일을 이적께서 봐도 못 깨달아. 왜요? 그 주인이 마귀요. 용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 사탄의 지배하면은 율법 안식을 따라가고 성령이 바뀌어졌는데 율법에서 로마서 8장에 성령의 법을 옮겼잖아요. 성령이 와야 부활 안식이 믿어져요. 성령 안 받으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에 양 잡고 예수 없는 양의 피로 예배한다고요. 그럼 율법이 끝났는데 하늘에서 하나님 받아줄까요? 예? 율법이 끝났는데 하나님 주인 율법 주인이 율법 끝나는 법을 죽은 법을 가져다니면 되겠습니까? 법이란 건 바뀌어지면 바꿔지는 겁니다. 예? 세상 법도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입법부에서 그 통과되면은 그러면 행정부 보내 그럼 대통령이 도장 찍으면요 그 법이 되는 거요. 예? 그러면 사법부에서 이제 그 법을 범하면 잡아다가 검사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상권 분립인데 그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인데 예수님 법을 바꿨어. 그럼 아버지가 그 법을 도장 찍었어. 그러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법이 되는 거지 예수가. 자, 예수가 보좌에 계실 때는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 모세 율법을 예수 대신으로 세웠어요. 못 지켜요. 안식일 못 지켜요. 십계명 못 지켜요. 그렇게 법을 세운 주인이 와서 그 법대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 독생자 사랑이다 그 말이요. 사랑 받았어요? 사랑 맛을 봤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거요. 2000년 동안 전했어.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와가지고 안식교가 생겨가지고 토요일로 가자. 한성호 목사도 안식교 목사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안식일이 있다 얘기해요. 여기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거든요. 이 안식일 몇째 날 안식일이 문제예요. 이게 모세는 7 토요일 맞아요. 이사야 당시에 토요일 안식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히브리 9장 10절에 율법은 예수 때까지 맡겨뒀는데 그 예수님이 안식 주인인데 그분 오면은 개혁한다. 개혁. 개혁이 뭐예요? 고친다. 그 토요일에서 일요일 고쳐놨다. 부활의 안식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창세 9장에 할례를 받되 며칠 만에 받으라? 며칠 만에? 8일 만에 받으라. 7일 다음에 며칠이요? 8일이잖아. 응? 자, 6일, 7일, 8일, 9일 나가잖아요. 그 토요일이 분명히 안식일이거든, 구약시대. 7일인데, 제7일 안식일. 하루 반찬이니까 8일이요. 그래서 모세부터 세례요한까지는 7일 안식일이고 예수님부터는 8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신 것인데 세례요한까지요. 이제는 천국이 왔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 힘쓰는 자가 들어간다, 빼앗는다. 예수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7일날 무덤에 계셨어. 그냥 땅에 안 보여. 묻혀버렸어. 안식을 걸머쥐고 땅에 묻어놨어.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인데 이 땅의 창조자 구원자인데 당신이 세운 율법을 사람이 못 지키니까 당신이 온몸이 상하고 못 박히고 매맞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토요일날이요. 그런데 부활 안 했다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토요일은 율법 안식 사람 죽이는 법이지 살리는 법이 아니라 예수가 대신 죽어서 대속의 죽음을 그런데 8일만 살아났어요. 그것이 아브라함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는 뭘로 받아요? 칼로 잘라 차돌로 받아. 성경의 돌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시는 버림돌, 재림은 머리돌, 다니엘 2장에 공지했던 돌은 머리돌은 재림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수르바벨에서는 무슨 돌이 있어요? 그것이 머리돌이요. 다림줄이요. 하나님의 인이요. 그거 철장권세요. 철퇴병기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맡겨준 거예요. 두 증인에게. 그대 동방에서 고레스 같이 나간다는 거지요. 그걸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깨달을 때가 안 됐어요. 지금 어둠이 덮여서 어둠을 뚫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제 기독교 신문 보니까요, 이단을 분별하는데 감별하는데 제 7일 예수 재림 안식교도 풀어주자. 그들도 우리 받아들이자. 그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꾸 부활의 안식교도 비판을 쓰는 것 같아. 장로교 썩었어요. 아니 토요일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일요일 믿어서 같이 예배됩니까? 맞아, 아 말이 안 맞잖아요. 응?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나 얘기해요. 부활 8일 예수 안 믿는데 7일도 돌아가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오면요 분별 안 돼요. 응? 어둠이 오면 진리가 분별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기에 이사야가 받은 안식일은 앞으로 부활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은 천연 몸에 태어나면은 죽어서 부활한 것이 안식이지 죽은 무덤이 무슨 안식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는 율법의 안식이 다르고 은혜 안식이 다르니 때를 따라 양식 먹고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럼 창조자가 예수님, 율법 주신 분이 예수님, 그 토요일 안식 주신 예수님, 저 율법을 지고 죽은 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받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그러나 천국 복음 주시고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분이 예수님, 그럼 그분이 안식을 지킬 때 토요일 안식을 말할까요? 부활하시고 말할까요? 그래서 바울사도도 예수를 반대하다가 다음에 새끼를 만나가지고 깜짝 놀라 뒤집어져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몰라서 물어봤어. 내가 네가 반대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그 로마의 콘스탄상제가 전쟁하러 가는데 길가에서 예수가 십자가 딱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나타나 이렇게 황제가 보고는 잡아져가지고 엎드려져가지고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의 죽음도 부활도 반대하고 우리는 로마 태양절을 일요일로 믿고 있는데 내가 다 버리고 예수 부활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보여줬으니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앞으로 이제 내 후손들이 기독교 국가로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321년에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394년에 대우두 상제가 기독교는 국교다. 로마의 국교다. 그래서요. 그 안식교에서는 기독교회가 로마의 태양절을 같이 타협해서 손잡고 로마 권력에 끌려갔다. 그래 악평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로마를 못 이길까요? 하나님 우상단지 못 이길까요? 기독교가 그러면 우상 태양절 일요일 하는 걸 하나님이 그걸 못 이겨서 가만히 둘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님 로마를 들었을지 막대기로 소련도 애굽도 다 들었을지 일곱 머리를. 그게 성경 원리 모르면요 막한테 아담같이 잡혀가 죽는다니까요. 안식교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아주 저 뒤에 모세 율법을 지금 지킨다고 안식을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서 지금요 보좌 우편에 가 계시는데 뭐 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며칠 날 일요일날 부활해서 갔었다. 그렇게 일요일이 안식이지. 안식은 맞아요. 그런데 날짜가 문제지. 무슨 날이 안식이냐? 부활이 안식이지. 8일이. 7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경 보고 출애굽기를 보고 성경에 7일 있지 않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고쳤잖아. 개혁했잖아. 어떻게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잖아. 그것이 히브리 9장 11절. 모세 율법의 안식은 토요일마다 양 잡아야 돼, 소 잡아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예수는 한 번에 당신의 몸이 안식의 주인으로서 죽으심으로 은혜요, 은혜로 개혁을 해서 부활로 안식을 줬다 그 말아요. 자,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 설교 중에 마태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으로 와서 율법을 마치러 왔는데 예수 안 따라가면 대적자가 돼요. 그러면 안식교회는 예수 대적이지요. 부활 안 믿으니까. 제 8일 부활 안 믿어요. 7일만 믿어요. 근데 양은 안 잡아요. 근데 아마 돈이 없는가 봐. 그래서 예수 피를 믿어. 근데 날짜는 7일을 믿어. 앞뒤가 안 맞죠? 7일을 믿으려면 양도 잡아야 되지. 왜 예수는 믿으면서 예수 부활 안 믿어? 나쁜 놈들이야. 그게 마귀가 들리면 그렇게 성경을 왜곡시켜. 그럼 안식일을 굳이 잡아라. 그 안식의 주인이 선포했다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요?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안 하는 사람은 나의 대적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자니라. 그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안식의 주인이야. 날 따라와. 그 유대인들 안 따라가거든요. 이 독사 새끼들아. 예? 그럼 예수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요? 함께 모아야 될 거 아니요? 안 하면 대적이란 해치는 자는. 그럼 오늘 스룹바벨과 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스룹바벨께 도장 맡겼어요. 머리털 다림줄 같이 안 하면요 대적이요. 그 우리 교회도 대적이 있는 것 같아. 자꾸 말이 들려와. 헛소리가 헛소리 호소음이 들려와. 무슨 뭐 성경을 합리화시키느니 이 미친놈아. 성경은 합리화야. 성경을 내가 맡아 내가 붙어야 돼 구원받지. 성경 따로 나 따로 하면 죽었다 이게요. 뭐 원리를 몰라. 예수와 연합해야 구원이지. 예수가 떨어지는데 무슨 구원이냐 멸망이지. 성경은 합리화가 돼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됩니다. 써도 먹고 다뤄도 먹고. 이 하늘 양식이에요. 그게 성신 떠나면요 그렇게 헛소리하는 거예요. 한성호 목사같이 성경이 일요일 예배가 있는가? 눈이 붙어서 그렇다. 성경은 전부 일요일 예배예요. 눈이 떨지면요.
예수가 예배 대상이라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부처 믿어요? 예수님이 8일날 부활해서 안식이요.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 연합이 뭐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연합이 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요? 너는 조는 자다 그랬어요? 가지? 포도나무 가지? 그럼 같아요, 달라요? 색깔이? 같지. 그 예수 믿고 예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직 완전치 못하지만 법적으로는 접붙었다. 접붙었어요? 그 성신이 도장 찍었어요? 그 기뻐요? 마음이 기뻐? 뭐 기쁠 땐 기쁘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든 안 기쁘지. 그게 이제 반종이에요, 반종. 그게 이제 완전히 만들려면은 고쳐야 돼, 초막길에 가서. 자, 연합한 이방인은, 우린 과거 이방인이죠. 그 구약 때도요, 이방인도 성전에 안에 못도 바깥에 이방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서는 예배드는 뜰이 있어요. 그 이제는 예수님이 다 통과시켜서 휘장을 찢어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해방을 줬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렇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그렇게 하나님이 오락하면 됐다. 문제를 났다. 이제는 겁내지 말라. 다시 안 쫓아낸다, 그 말이죠. 또 고자도, 고자가 뭐요? 자식 없는 사람이 고자요.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우리가 과거에는 이방이 고자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권리가 없고 구원이 없었어요. 고자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접붙여서 이제 자녀를 삼아줬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유태인들 안식교인들은 이 안식일을 토요일 아닙니다. 토요일은 땅속에 들어갔고 일요일입니다. 안식이 개혁됐습니다.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은혜시들은 새 언약을 가르쳐줍니다. 새 언약의 교훈. 십자가도 이제 종말에는 새 일을 구하라. 이사 42장 9절에 새 일을 구하면은 43장에 신창조 준다. 만약 새 일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소경 기무거리다. 42장 몇 절이요? 18절 19절이요. 왜 말씀 도적마자느냐? 아담과 차와 같이 뱀한테 도적마했다.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요? 절도요, 강도다. 그럼 지금 예수님이 구의사 재단을 세워 역사하는데 우리 재단을 알아오지 않으면 절도의 강도다, 그 말이야. 절도 강도다. 마귀다 말이야, 마귀. 하나님 세운 종을 따라가야 되지. 그 외에는 마귀다 이 말이야, 마귀다. 그렇게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모세만 따라가느냐? 내가 모세 보냈어. 율법을 못 지키니 내가 은혜로 왔어. 지금 나를 믿어 영생 얻으리라. 내가 하늘 떡이야, 양식이야.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유월절 양식이죠. 그럼 나머지 뼈는 초막기를 먹여서 변화시킨다, 그 말아요. 그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마다 고자들이 소망 없어요. 예수가 새 생명인데, 내가 내 집에서, 내 집이 하나님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세상 사람은 자식을 잘 낳으면 아, 복받은 자손이다, 뭐 생남했다 축하하잖아요. 소용없어요. 그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요즘 얼마나 악한 세상이요. 근데 하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집에서 왕권을 누린다는 거, 최고 복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자녀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을 하나님 주신다.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그게 우리는 세상 고자들인데 예수 만나서 접붙어서 이날까지 모르던 새 언약 새 일을 받았으니
이것이 주님과 같이 사는 영원한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연합이 합리주의입니까? 합리주의.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붙으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고. 아담과 하나님이 떨어졌는데 예수가 접붙여 왔다고요.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그게 합리주의요. 분리가 아니요. 분리주의는 갈라지는 거고 뱀은 갈라지게 하는 거. 예수님과 성령은 합리주의요. 하나가 되라는 거. 너와 나와 하나가 됐다 이제. 그런데 시험에 빠지면 성경대로 가자 하면 안 간다 해. 성경은 필요 없대. 구경만 한다는 게 그건 막이요. 예? 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이사야 보냈어요. 이사야가 유대 사람 보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우상 버리고 십계명 지켜라. 안 들어요.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 예레미야 몇 장이 있어요? 5장 1절이죠. 하나님 공의 진리. 한 사람만 찾아오면은 하나 용서하겠다 했어요. 그렇게 율법 밑에는 의인이 몇 명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백성입니까? 마귀 새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 7장대로 천의 몸이 태어났다고요. 태어나니까 로마 황제가 동방 박사가 왕이 났다고 오니까 왕이 안 나,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나면 안 되지. 그래서 세상 박사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성경 박사들 보고. 야, 너 믿는 성경에 왕이 난다는 게 있느냐? 있습니다. 어디야? 저 미가서 5장 밖에 베들레헴한테 했어요. 알았다. 베들레헴 근처 남자 다 죽였어. 두 살 밑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도 자기는 가서 영접 안 하고 마귀한테 알려줬어. 마귀 노마 황제에게. 그래서 요셉이 더 빨라. 요셉이 천사 보고 야 빨리 요셉이 피난 가르켜라. 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 칼 뽑아 내 아들 죽일래 간다. 그래서 요셉이 부랴부랴 밤에 아기 예수를 얻고 애굽으로 피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샤 11장 1절에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 불렀다는 말이 쫙 이루어졌잖아요. 응? 그 예수님이 맡으신 땅에서 예수님이 선 율법에서 예수님이 법을 마치고 이루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고 다시 오실 때에 또 에덴 동산 뱀이가 용으로 와가지고 세계를 속이는 것이 오늘 협상주의, 다원론, 응? 뭐 하나님만 구원이 아니고 다른 구원자 있다. 이런 뱀소리를 한다는 것이 오늘 정치 종교의 허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대로 구원 주시지 성경밖에는 구원이 없으니 살려면은 성경과 합리화가 됩니다. 성경과 내가 접붙어야 돼요. 그 성경대로 가야 됩니다. 아이고 성경에 죄 지은 사람 많은데 너는 죄 든 거 아니냐? 그렇게 자기 눈에 더들뻘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덤벼드는 상 같다. 그게 요즘 설교지요. 마태 7장에.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죽을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발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를 모릅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마귀가 하나님 줄 착각합니다. 예? 용은 용이지. 용이 예수가 될 수 없지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은 세세불목 갑니다. 뭐 조건 없이. 뭐 무슨 이유든지 입에 욕이 나오면 넌 지옥물 가야 돼요. 그 성신 오면 이제 욕을 못하게 해요. 욕이 안 나와. 성신이 지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했잖아요. 마태 5장에서. 형제를 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사람은 세세불못에 가리라. 그것도 한 번도 18번은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대해서. 그리고 욕하는 사람 지옥 안 가고 견디겠습니까? 만약에 욕하는 사람이 세실에 간다면요. 성경 거짓말이에요. 불법이 되지. 그래도 욕하고도 교회도 어떻게 잘 와 말하는지 혹시 뭐 왕권 하나 떨어지면 주소로는 왕권이 떨어지나?
오다가도 동전 500원짜리 떨어지면 빵이나 사먹지? 예? 왕국에 있다는 거 떨어져요? 그렇게 이 세상 사는 사람 허송세월 헛된 꿈을 꾼다. 10편 2편에 허사를 경영하는 거. 요랑들이여 언제까지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하늘에 하나님 웃으신다. 하나님 웃기지 말라 이게.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예수 밖에 살 때는 고자인데 예수와 연합이 되니까 확 붙어버리니까 영생이 왔다 그 말아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느냐 하면요, 성경을 합리화시킨 하는 사람은 불택자요. 자, 아담이 공격받아 죽었어요. 아브라함 집에 난리가 났어요. 다윗이 마귀 공격받고 죄짓고 살인 가늠하고 매맞았어요. 그 집에서 솔로몬이 사랑받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1천 번제를 예배를 받고 3천 지혜를 준 이 지구촌의 최고의 왕이 지혜의 왕 솔로몬. 그래서 사람들 알긴 압니다. 뭐 방송국에서요 솔로몬의 지혜하고 성경 가르치더라고요. 응? 솔로몬까지 타락한 사람 있습니까? 타락자요.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대적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지. 마귀 사명하고 참소 대적 찌르는 것인데 그 솔로몬이 찔렸단 말이에요. 못 이기죠.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엄청 지혜롭게 만들어 사람으로 못 이겨요. 왜 그래 만들었냐? 사랑 주려고. 하나님의 사랑 맛보 주려고. 맛보이려고. 아담 만들 때 물렁물렁하게 만들고 뱀은 지혜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아주 거짓말 박수고 공격자요. 오늘 스타린 보세요. 김정은이 보세요. 귀신 들려가지고 조만하고 건방지게 무신론자가 판을 치고 살아. 이제 아마겟돈에 간다 박살날 건데 세세 불목 갈 건데 그걸 압니까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고 세일과 연합되고 구의사와 연합되고 수륩바벨과 연합 한 단체가 돼야 돼요. 네가 다르고 내가 다르고 더 물어봅시다. 수륩바벨과 몇 단체요? 단체가 몇 개요? 하나지. 예수가 한 분이니까. 베드로가 몇 단체요? 한 단체지 사도. 근데 갈라지면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연합을 했잖아요. 연합을 반대하면 막이잖아요. 예? 여러분 성경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 됩니다. 성경이 나를 녹여야 됩니다. 우리는 선악과부터 타락해서 다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예? 예수님이 오락하면 가서 고침 받아야 되지. 오락해도 안 가고 고집 부리고 나는 여기서 듣지 않습니다. 예? 참 섭섭한 소리야. 그 이사야가요 토백해 죽어서요 유대 왕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다고요. 듣기 싫어서 예? 듣기 싫어서 죽였다고요. 안식일날 일하는데 안식일 지켜야 듣기 싫어. 그래서 이사야를 죽이면 하나님이 죽었단 말입니까? 이사야는 죽어도 하나님 살아계셔. 종들은 이 땅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은 보좌에 계셔. 그래서 면류관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태어났다 죽을 바에는 복음 진리에 죽으면 복받았지요. 순교가 복이지. 정말 억울하게 죽지. 돌에 맞아 죽고 아벨이. 그래도 하나님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부활에 누구누구요? 목 잘린 사람, 순교자, 변화성도. 자, 그 다음에요. 6절에요. 또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예, 믿음은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시대마다 제단을 통해 제단을 섬긴다. 제단을 섬긴다. 종의 말을 듣는다. 예? 그럼 이사야가 종이죠. 그럼 50장 10절에 내 택한 종의 말을 듣는 사람은 세상에 불타도 이 말씀 불 속에서 보호받는다. 이 말씀이 구원의 불이요. 진리 말씀. 불 같은 말씀. 그, 내 종의 말을 듣는 사람 누구냐? 14만 4천 명. 있어요. 지금은 감춰놔서 못 들어. 49장에 가서. 그 50장에서 택한 종의 담력을 말할 때, 응? 하나님이 너희를 어느 체중에 팔았느냐? 아니지.
너가 제가 팔려갔지? 그 내가 찾아온다는 거죠. 값 없이. 팔려갔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연합하자. 그럼 이사야서를 우리가 다 받아먹고 그 말씀 우리를 녹여서 이제 25장 같이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고 사망을 영원히 없애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진리를 모르면요, 마귀를 연합해. 마귀하고 연합하면은 입이 쑥 나오고 저 욕이 나오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성경과 연합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범사에 감사. 바울같이 사울 때는 원망 불평 예수제 잡으러 갔는데 담배 길에서 예수 만난 바울은 이름이 바뀌어졌고 사도가 되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 중에 개수가 바울인데 항상 기쁘고 고맙고 감사해. 예, 죄인 개수가 살았잖아요. 예수 만나가지고. 그 바울이 뭐라고 어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어요. 본받는 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하라.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 지키다 날이 아닙니다. 안식은 날짜가 안식이 아니고 안식이 영적으로 편안한 게 안식입니다. 이 글자가요, 안자가 편안한 안자입니다. 식자는 무슨 식자요? 실식자라. 편히 쉰다. 뭐, 마음이 편하다. 몸도 편하다. 땅도 편하다. 안식 세계죠. 그런데 지금 안 편하다. 용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섬기라 그 말아요. 토요일 24시간 지켜도 안식 아니에요. 전에 점촌에 있을 때 고래파 교회 집사님 부부가 저 학생사라는 문방구를 해요. 문방구요. 뭐 연필 공짜 10원짜리 50원짜리 팔면 참 피곤해요. 학생들 상대에서 하루 종일. 그 일주일 하다가 토요일 이제 지나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날 집사님께 교회는 가야 돼. 그 잠깐 갔다 와서는요. 그 배기 비고 자빠지는 거예요. 뭐야. 계속 자는 거예요. 그렇게 고모가 가서 자네들 뭐 하는가? 주일날 왜 잠만 자? 아이고 오늘 안식입니다 그래요. 그럼 베개 베고 육신에 잠자는 게 안식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영혼이 안식이지 몸이 안식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들을 문을 닫고 일주일에 세 번씩 해. 그러면 몸이 피곤할 거 아니 피곤하지 않지. 몸은 계속 노동에 피곤한데 그 몸이 피는 게 안식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영혼의 안식이지. 응? 은혜 못 받으면 안식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못 받으면 안식을 범했다 이 말이야 결론은. 응? 그럼 형무소든지 뭐 포로가 됐든지 예수 믿으면 마음이 안식 와서 바오사도의 쇠사슬이 풀려지고. 응? 옥중에서 그게 안식이에요. 옥 바깥에서 발동하고 대적하면 안식 아니에요. 처소가 문제가 아니고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있는 곳이 안식이다 이 말이야. 예?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것이 안식이 예수란 말이에요. 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성산이 이제 우리 성산에 가자. 성산이죠. 스가랴 8장의 성산 축복의 천년시대. 거룩한 산이 모리아산 성산인데 에덴동산. 자,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가 뭡니까? 비는 것이에요. 만 가지 잘못했으니 안식의 주인 하나님께 빌어. 그래서 용서받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이 내 집이 이사 19장 19절 중앙계단의 종말에는 그 기둥이 되게 되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마태 21장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 왕으로. 그때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를 비판합니다. 이 하나님 집에서 왜 떠드느냐고. 거기 예수님이 야 너 어린애 입에 참배를 몰라? 10편 8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너까지 소 팔고 양 팔고 돈 받아주는 그런 집 아니야. 그 율법은 장사꾼의 집을 만들거든요. 그 예수님 두 번이나 쫓아내세요. 노권 채찍해가지고 막 뒤집어 벗어
하나님의 집에 기도한 집인데 돈벌이 하는 도둑놈들. 그 오늘도 교회에서 돈을 따지고 돈이 많으면 목회 성공했고 돈이 없으면 목회 실패 그렇게 잘못됐어요. 돈은 상관이 없어요. 뭐, 말씀은 뭐냐?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때 따라 주신 세일이 있느냐? 그러면 성공했다. 세일이 없으면 실패했다. 그 순복음 실패요. 왜요? 세일이 없어요. 아, 나 그 적금 목사 저 가정하대요.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는 KNCC 내가 대장입니다. 총회장이거든. 그런데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다른 거 안 믿는데 그러면 그거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KNCC를. 그거 하면서도 강대상에서는 예수만 믿는다는 거에 거짓말쟁이요. 다 아는 사실인데. 세계가 아는 사실인데. 그렇죠? 그 가면 써서 그 마귀가 가면 써서 말이 안 되거든요. 회개해라. 너 KNCC 버려. 예수만 따라가라. KNCC는 다원론인데 예수도 알라도 부처도 군이 있다는 사람들이요. 예? 그게 하와요. 하와 지금. 그래서 가정을 음료. 큰 바벨론. 금잔 들어서 돈만 탔고. 예? 그래서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집은 우리 기도를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써줬어. 세일성과 70곡을 그여 와서요. 모르면요. 펴놓고 불러 속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 여기 나타나서 하나님 제일 좋아해. 9장이 제일 큰 기도예요.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 이장막에 나타났어. 이장막에. 이 나라에. 예? 세계민족 살리는 애굽땅 주황재단. 하나님 인치는 재단. 지금은 감춰놔서 못 봐요. 언제 내놓느냐. 초막절까요. 독생자도 아무 때 안 나가요. 유월절 딱 되니까 잡혀가야 피를 쏟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한 집이요. 그럼 집이 시대마다 7대 법이 하나님 집이요. 예? 에덴 동산 하나님 집인데 거기서 동산지기 아담 헤아가 예수를 섬겨야 되는데 뱀을 따라갔다니까 그 실패했어요. 노아 때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에게 전부 정력적으로 장가가서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택해서 의인을 만들고 방주를 건축해 살려놨어요. 그 방주 타고 난 자식들이요. 또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더라고요. 마귀는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잡아먹어. 그래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어느 혼잡으로 그 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자 되고 보니 헛수고라. 기도의 탑 쌓아라 승리자 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인간은요 스스로 못해요. 이미 선악과실이 와서 망가졌어요. 그냥 뜨면 공도부지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생명나무 와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 구원은 밖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인간 몸속에 선악과가 자리 잡고 죽어서 죽은 몸이요. 예? 죽은 몸이 무슨 소리를 질러. 죽었는데 이미. 죽을 수밖에 아니고 이미 죽었던 우리 살에서 에베소 2장에 죽었던 것을 살리는데 뭐 죽을 수밖에가 뭐 죽을 수밖에야 죽었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렇게 기도하라. 죽기도 뭐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 존경하는 거, 경외하는 거.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죄진 자를 사해 주가지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남의 죄 사하지 않으면 나 죄 사함 못 받아. 그래서 만민이 기도한 집에서 무슨 기도할꼬? 이날까지는 마태 6장 9절에 주기도만 하면 돼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다시 연 때는 예언을 다 고백해야 돼. 예언을 이루기 때문에 세일성가를 70곡을 줬다고요. 그럼 세일성가 부르는 사람이요. 예표 때하고 우리밖에 없어요. 여 뭐 김하복이 문제에서는 세일성가 안 불러요. 찬송가 불러요. 그게 복음은 우리 것 같다 하면서도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 윤차범 목사도 세일교회 목사인데 장도를 갔지만은 그가 세일성가 부릅니까? 안 불러. 부르면 탈로고 나면 다 쫓겨나 버려. 그래서 밥 벌어먹으려고 사건이다 사건. 저번에 조망구라는 사람이 있죠. 조망구. 그 사람이
본 이름은 조성근이야. 지금 살아있어요. 안양에. 안양에 거기 무슨 기도원 있죠? 갈멜산 기도원이야? 거기 원장이야. 원목이야. 나보다 나이가 한 두 살 차고, 그가 나를 알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기를 쳤어. 뭔 사기를 쳤느냐? 수도원에서 공부한 것을 책을, 그대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장로교 목사가 됐거든? 그래, 그 간판 내놓으니까. 내용을 보니까 이니자 목사님 설교 내용이라. 그리고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 책 다 거둬들여서 불태워버렸지. 망신당했잖아. 말씀 도둑놈. 양심이 틀렸지. 이거지. 이 이내자 목사 받은 세일기를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김하복이도 문재선이도 윤차복이도 안 한다 이게요. 왜 하면은 쫓겨나거든. 그 난 한다 이게요. 난 이 목사를 존경한다 이게요. 나 그분 제자란 말이에요. 다 반대해도. 왜 내가 그런 발자취 그러니까. 또 내가 체험을 가졌거든. 안속에 머리가 뚫어졌거든. 뭐 용태부종이라 뭐 도망갈 수도 없어. 딱 잡혔어. 응? 모세가 하나님께 잡혀가지고 40살에 살인자가 돼서 도망갑니다. 자, 신세가 따분해. 그런데 애굽에 잡히면 죽으니 이제 멀리 가는 것이 미디안 골짜기 가다 보니까 이도로는 제사장 집에 가서 살게 얹혀 살게 돼. 드릴 사회로 40년을. 그럼 땅 한 평도 없고 뭐 아무 소유가 없고 그래 얹혀 사는 거야. 그 양쳐주고 밥을 먹고 사는 거야. 그 양치를 가면 산에 가요. 산에 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가시덤불에서 모세야 모세야. 예? 그게 종에 가는 길이라고요. 그래서 모세 때보다 우리 700 강한 역사인데 지금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이 새 노래 불러라. 그래서 이사 40장 10절에 새 노래 불러야 돼. 새 노래. 8절에요. 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왜 쫓겨났을까요? 마귀한테 쫓겨났어. 하나님 섬기다가. 안 쫓겨나면 안 됩니다. 쫓겨나면은 성경과 같이 가고, 안 쫓겨나면 마귀와 같이 갑니다. 오늘 KNCC, WCC는 마귀 단체입니다. 마귀와 같이 갑니다. 타협입니다. 하와 똑같습니다.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모은다 했죠? 인쳐서 모아. 왕권 먼저 모으고 또 종종 모아야 돼요. 응? 모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 모으죠? 왕권 모으고 백성 모으고. 그 왕권 모으는 대표 재단이 5대강 세운 애가당 중앙재단이 오늘 우리 서울에 있단 말이에요. 상도동에 있어요. 응? 그래도 감춰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집에 합당한 사람은 모으고 또 모으지만은 왕권과 종족을 그 합당치 못한 사람 어떡할까? 합당치 못한 죽적이 이 계시록 11장 청량 못 받으면 이방인에게 망언토다 붙인다고요. 그게 구절이에요. 들의 짐승들아 일곱 머리 짐승이 되어 푸틴이요.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푸틴이가 먹을 거 많아요? 그래 한국부터 먹어라. 그래 시비를 하려네요. 절반 잡혀가요. 예? 우리 한국에 절반 잡혀간다고 스가랴 14장 1절이 있어요. 예? 잡혀가요, 이번에. 쓸데없으면은, 영적 유다 한국의 선주가 될 때에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청소한다니까요. 아주 싹 쓸어붙여. 그래서 집이 빈 집이 돼야 동생이 올 거 아니요. 5개월의 역사라고. 예? 다 와서 삼키라. 10절. 그 파수꾼들은, 오늘 목사님이 파수꾼이거든요? 소경이요. 소경 뭐요? 세일을 몰라. 세언약을 믿으면서 협상하고, 세일을 이단이라 해. 이 소경 기먹으리. 이게 이사 42장 18절이요. 내 종이 소경 기먹으리라. 이사 29장 10절에는 내가 잠자신 좋은다는 거요. 66장 4절에, 응?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가 나를 왜 무슨 집어 짓겠느냐? 내 말에 떠는 사람은 내가 경고하지만은 여호와 말씀 안 떨고 제사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소를 잡아 하는 것은 살인죄와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씀 안 떨면은 내가 귀신을 주지 유혹을 줘서 허술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 60장 4절 말씀이에요. 유혹을 영적 유혹을 부준다. 이런 사람들 전부 북방 짐승의 밥이 돼요. 그러면 이 파수꾼들은 소경인데 다 무지하며, 무지가 뭐요? 아는 게 없어.
벙어리 개라. 개의 사명은 뭐요? 개는 대문에 집 있죠? 집 지켜지죠, 집 지켜. 개의 사명은 집 지키는 거예요. 멍멍멍 집 지켜. 그 하나님의 집을 누가 지켰냐? 개들이 지켜. 목사가 개요. 그런데 개가 못 지키면 그건 어디 갑니까? 복집에. 복이 초목, 초목이 7월 달인가? 그래. 그 복집에가 죽어야 돼. 네? 이 비유 설교요. 하나님의 집은 양이라. 양을 지키는 개는 도둑이 오면 지켜야 되는데, 씻어야 되는데, 도둑이 고기 꾸준히 받아먹고는 참 맛있다. 우리 주인은 고기도 안 주는데, 저 사람 누군지 고기 꾸준히 이렇게. 그 사람 오면 또 반가워서 꼬리 흔들어. 야, 내가 더 갖다 짓지 마. 알았어. 안 짓을게. 그래. 밤에 그 집에 물건 다 훔쳐갔어. 응. 그 주인이 아침에 와서 도적 맞았거든. 개 보고, 야, 어젯밤에 너가 왔다 가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럼 우리 집 물건이 없어야 되는데, 몰라요? 오늘은 복집에 가야 된다. 우리 집을 못 지켰잖아. 아이고, 내가 상계 사다 먹고 안 짖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 마귀한테 고기 얻어먹어서 삼겹살. 그래서 공상도 하도요. 가만히 있어. 예, 공상에 평공치냈거든. 똑같은 거예요. 재밌죠? 그 벙어리게 따라가면 같이 죽으니 좀 잘 짖는 게 따라가. 잘 짖는 게 그 수리밤에 잘 짖어. 본문대로 외쳐. 그렇게 마귀가 날 미워하지. 하여튼 우리 재단 미워하면요 마귀입니다. 자기 주인도 모르는가 봐. 여러분 주인이 예수요 마귀요? 예수만 말씀 좋지. 꿀같이 나지. 꿀맛이 나지. 그렇게 오늘 58년 3월부터 전부 흑암이 덮여가지고 잠을 자요. 뭘 계세요? 벙어리 갠데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잠자기를 좋아해? 집은 안 지키고 잠만 자?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욕심이 있어. 선악과가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목각한 목자들이라. 뭘까 깨닫지 못해. 지각이 없어. 무지한 사람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선악과 따라가.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부자 돼서 말라고 불타 죽으려고. 이건 놓고 싸우지 마세요. 포기하세요. 애급다 버리세요. 예, 그래서 자기 일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일을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나님 부자 돼야 되지. 하박국 3장까지 주의를 분쾌해야 되지. 피차 이르기를 오늘 KNCC 목사를 만나면 야 우리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이걸 개포도주요. 뱀의 말이요. 사탄의 말이요. 협상주의요.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아주 대게 취해보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단체, KNCC 단체, WC 단체는 이 성경 반대쪽에서 마귀 부흥한다고요. 마귀 부흥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 들고 때리는 거예요. 북한의 일곱째 머리 여덟째 왕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계시록대로. 이게 붉은 말 칼 들고 청황색 말이 예? 거지 평화로 쑥물을 먹이고 있어요. 쑥물을요. 그 계시록은 3대 피하라 줬는데 계시록 들고 다니면서도 하가 뭔지 모른지 피하는 길 모르면요. 그 버린 종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종이요. 탐욕이 가득해. 벙어리 개요. 그 말 좀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안시 거쳐가서 영원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 개수들을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아버지 앞에 화목제사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아바 아버지라고 양자의 명분을 받고 상속권을 받았나이다. 이제 주님 오시면은 아마겟돈 악을 다 제하버리면 선만 남아서 우리 주님 모시고 일천의 왕국에 왕국을 이룰 줄 믿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그 위에서 은을 달아주느냐? 배에 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야 육체가 살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과 폐를 주시고 이제 초막절은 나머지 말씀 뼈를 주소서. 예수님 몸 100%가 말씀인데 100% 다 먹고 예수까지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집에 합당치 못하면은 저 짐승이 잡으러 올 것인데 하나님 집에 합당한 것은 수륩바벨 단체가 되라는 것을 깨달아 싸우니 머리돌 다림줄 인을 가지고 흑암을 뚫고 자신을 이기고 선악과를 이기고 시온산에 첫 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